카페 외에 헌남평론 늘 쓸데없는 얘기로 그냥 시작하잖아요. 잠깐만 쓸데없는 얘기는 의미 있는 얘기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그냥 댓글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아 이번 헌남평론이 그냥 아무 이야기 해주시는 거 하고 그러면 소개하고 댓글 소개하고 예. 사람들 섭섭하네. 최근 쓸데없는 소리 아무 얘기 아 재밌는 얘기 섭섭해요. 저한테 아무 얘기라고 해가지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. 당한 만큼 갚아준다.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. 유주현 기자님 나와주셨는데요. 네 안녕하세요. 교훈고 이주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허나몽입니다. 출판계 브리핑할 때마다 땀이 조금씩 조금씩 이마에 배어나오세요. 근데 사실 그 이주현 기자님만 지금 땀이 나는 게 아니라 허위평론가님도 물론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땀이 화장이요? 당한 만큼 갚아준다. 아! 알았다! 알았어요? 아 진짜 이상한 얘기해. 남들 오해한다고요. 다시 자 그럼 첫 번째 소식. 네. 첫 번째 소식은 한국경제의 보도인데요. 제목은 막내린 출판사 전담 작가 인기 작가 유치 경쟁 치열입니다. 저도 저자와 행사라던가 아니면 인터뷰 일정을 잡을 때 이제 작가분이랑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 담당하는 출판사에 연락하고 했었거든요. 그렇죠? 네. 출판사 전담 작가라는 말은 조금 어색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. 한 출판사에서 고정적으로 책을 내는 작가들은 이미 탄탄한 입지를 굳힌 작가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네. 여러 출판사에서 다양하게 책을 내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지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신인들 최대한 많이 문을 두드리고 거기에서 자신과 좀 접속되는 그런 출판사와 책을 내는 경향들이 많죠. 네, 일단 자기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이력서 여기저기 내보는 것처럼 네. 이렇게 여러 군데와 접촉을 하는 것도 같고 또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제 한 작가가 한 출판사랑 고정된다는 게 아니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계약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누군가가 저 좀 공격해줬으면 좋겠네요. 허남평론 유주영 기자님의 공격이나 허위평론가님의 공격 말고 긍정적인 공격 기다리겠습니다. 당한 만큼 갚아준다. 아! 빨랐다! 허남평론가님은 제가 알기로 또 교보문고와 라이벌 회사인 곳에 칼럼 계속 기고하고 있잖아요. 이중감초. 네. 앞으로 교보문고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중감초. 네. 자,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. 제목은 서점은 내 친구, 만만한 책부터 읽어보세요 라는 초등생 독서 습관 잡아주기라는 한겨레의 기사입니다. 여기 보니까 그 이미지도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품에 안고 책을 같이 읽는 모습 네. 굉장히 보기 좋아 보이네요. 네네. 이제 그 안겨있는 아이의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겨있다기보다는 갇혀있는 거군요. 그렇게 볼 수 있는 놀고 싶네. 아빠, 난 나가고 싶네. 초등학생 독서 습관 잡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알려주고 있는데요. 네. 첫 번째가 이제 함께 읽고 회원증 만들기입니다. 아. 도서관에서는 회원증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성취감을 주는 거니까 차근차근 독서 습관을 잡는 첫 번째 단계로 괜찮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. 자신의 힘으로 어딘가에 들어간다. 이걸 회원증으로 딱 받을 때 느낌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뿌듯하겠네요. 회원증 만들기 말고도 여기서 추천해 주는 건 일단 13살까지가 독서력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그렇군요. 13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 책 읽는 습관을 잡아줘야 된다고 강조했거든요. 특히 무조건 어려운 책, 유명한 책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분야의 얇은 책부터 골라 읽는 게 중요하다면서 네. 달성하기 쉬운 습관들을 잡기 시작하면 반복해서 성취감이 있고 그 결과물이 보이니까 습관 잡기에는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주영 기자님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요. 다음 주에도 또 출판계 브리핑 기대하겠습니다. 네. 마무리도 역시 칼같이 딱 끊어주시는 허위평론가 때문에 출판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그럼 지금까지 안 됐던 거 제가 너무 아무 말하고 쓸데없는 말해서 안 됐다는 거군요. 당한 만큼 갚아준다. 아니 출판계 브리핑도 댓글이 걸리는데 의미 있는 것도 있고 웃긴 것도 있어서 여기도 좀 소개해주면 어떨까 해서 먼저 이주영 기자님 훈남이십니다. 꼼지락골의 뜨개 교실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. 네. 이게 네. 너무 웃긴 게 저 아는 분이시거든요. 당한 만큼 갚아준다.